22일 인천시청에서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소비자교육, 정책개발, 민원 다발 분야 공동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위, 소비자원과 입체적으로 협력하여 소비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행정과 관련된 물적, 인적 기반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유정복 시장과 올해 동계 방학 기간 동안 행정기관 등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대학생들을 만나 평소 전하고 싶었던 삶의 철학과 청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학생들이 평소 인천시장과 시정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답했습니다. 27일 남구 수봉공원 내 인천통일관에서 인천통일관 새단장 재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통일부는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에 통일관을 조성해 전시회 등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인천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노후 전시물과 전시관 시설 등을 개선했습니다.